1224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X입니다. KX은 동사는 2000년 10월 설립되어 이후 2003년 자체 장비를 확보, 송출 사업을 추가한 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국내 송출 사업자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주요 종속기업으로 KMH 하이텍, KMH 신라레저, 파주 컨트리 클럽, 옥살레저 등을 보유하고 있음. 송출 서비스 부문에서 안정적인 거래처를 기반으로 높은 시장 지배력 확보하고 있으며 신규 채널 확보를 지속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0년 10월 설립되어 주, KT 스카이라이프 등과 채널 사용을 통한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방송 송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임.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 주, KMH 신라레저, 주, 파주 컨트리 클럽, 옥살레저, 주, KX 하이텍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송출 서비스 부문에서 안정적인 거래처를 기반으로 높은 시장 지배력 확보하고 있으며 신규 채널 확보를 지속하고 있음. 재무 대시 채널 공급 및 송출 대행 부문의 역성장, 종속기업 옥살레저의 부진에도 파주 컨트리 클럽의 이용객 증가, 반도체 부품 소재 수주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원가율 상승 및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지분법 이익 제거 및 관계기업 투자 처분 손실 증가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은 크게 하락.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부진으로 반도체 부품 소재 수요 둔화가 예상되나 파주 컨트리 클럽을 통한 안정적 골프 사업 영위로 현 수준의 매출 규모 시현할 듯. 2023년 7월 3일 기준 장마감 KX의 시가 총액은 2,21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X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20위입니다. KX의 상장 주식 수는 4,533만 5,900의 순내 주입니다. KX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X의 퍼은 15.6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7.0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5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5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98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1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4배, 5,78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4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03번지억 원, 741억 원, 78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81번지억 원, 641억 원, 379억 원입니다. KX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8번지 85%이고 유보율은 1448.1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2.47이며 전일 대비해서 38.19 더하기 1.4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9.29이며 전일 대비해서 21.05 더하기 2.4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X의 2000